아, 이제 막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는. 여기 멤버들이 어질어질해요. 22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딱 벌써 딱확 오는 건 김희경 의원. 아, 일단 뭐. 회장이 최강욱. 아, 그렇지. 아유. 회장이 최강욱. 웅장해지네, 벌써. 최강욱. 그 다음에 뭐 김희겸. 김남국, 김남국. 김용민. 그다음에 또 저기 취권 쓰시는 이수진 분. 이렇게 아, 하는 거. 취권 쓰시는 분.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운동권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민형배. 아, 민영배. 네, 이런 맞아, 맞아. 사람들도 다 처음에 황운하. 아, 황운하 의원 요즘에 뭐 저기 거의 장난 아니더라고. 요즘 사람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게 보통 처음에가 초선 의원들이죠. 네. 초선이라고 하면 가장 좀 뭐라 하지? 이 당에 새로운 그 기운을 좀 불어넣고, 당이, 아, 그래도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좋은 의미의 모습, 참신함이 필요한데, 좀 다른 의미로 참신해. 다른 의미로. 개그가 참 참신하죠. 다른 의미로 되게 참신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 명씩 해봅시다. 김의겸 의원. 아, 뭐 지금까지 너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흑석 선생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서부터 사고를 쳤죠. 청와대에서 흑석 선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요번에 한거 말고, 그 전에는 청담동 술자리 협업하시고, 그다음에 뭐 내가 기자일 때는 뭐 경찰 사칭도 했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부터 것도 시작해서. 있고, 그다음에 또 유엔 대사 또뭐 그저 이상하게 했다가 또 저기 이유 사과하고, 대사. 이유 대사, 어, 이유 대사 말을 막 맞아, 이유 거기다가 막 대사. 자기가 대사를 넣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혼자. 이번에 이제 넘으면 안될 선까지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과는 빨리 했어요 아, 이번에는 사과 안 하면 좀될것 같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 이게 지금 자기 지지자한테도 욕먹는 거는 하는 것 같아요, 사과를. 내가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 청담동 술자리 사과 안 하잖아, 아직.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대요. 아, 진짜로? 한동훈이 거기서 저기 사랑투 부르고 막. 아직도 확실하게 아니라는 게 없다는 거. 이게 부재 증명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아, 뭘 진짜. 했으면 증명할 수 있는데, 내가 뭘안 했다는 건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재판할 때 우리 피고인 쪽에서 내가 의뢰인이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진술만 있고 그러면 진짜 어렵거든. 뭐 동시에 어디에 있었다는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그 깊은 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청담동 예, 술자리에. 그러니까 저렇게 미적지근하게 나가는 거예요. 난 진짜 나는 그첫 얘기 듣자마자 그 국회 얘기할 때 현우씨 터져서 그냥 빵 터졌거든, 나 진짜.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그걸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리기사 콜그 내용만 보면 된다니까요. 김현정 변호사 40명이라며 새벽 그렇지. 3시에 대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 그 몰렸겠어. 대통령 가면 경호원들도 많이 그 갔을 거기 거고. 가보시면요 차두 대가 교행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되게 좁아요 언덕이 이렇게 그렇지. 있고 거기가. 그러면은 거기 교통 막 그다음 뭐뭐 뭐 대통령이 뜨면은 거기 차들이 아, 그렇지. 아유 아, 그땐 그리고 이런 게 뜨는데 김앤장 변호사 40명이 대통령 뜨고 그러는데 뭐 서빙은 아무도 안 봐? 말이 안 되지. 뭐다 셀프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좀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도 알 텐데 아직도 그게 진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안 하는 거에 대해 이제 맛이 갔는데 요번에 사과는 내가 보니까 요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혼날 것 같거든. 좀 너무 심했잖아요. 이번에 사실 공평절차도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안타깝게 막 그런 눈물이 막 나는 거였는데. 얼마나 저윤 대통령 당선되고 이런 거를 막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싫고 뭐윤 정권이 너무 미우니까 그냥 앞뒤 그러니까. 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사실 이번에 뭐 김의겸 의원이 뭐 나라의 구구 뭐 뭐라 그랬지? 뭐 나라의 운명을 무슨 운명을 공평 거기에다가 지하차도에 뭐 이렇게 했단 뒷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거잖아요. 그쵸. 내용이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 사실 단어에 대해서 사과한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던 건 아까 우리가 잠깐 우크라이나 방문 얘기를 그 얘기 했지만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운명을 거기다 거의 저희가 발언하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운명을 안 좋게 만들었다 이 취지잖아 그냥. 그러니까 러시아 왜 눈치 안 보고 진짜 눈치 없이 거기 가가지고 왜 공격당할 빌미를 만들어? 뭐 이거잖아요. 우리는 소국인데. 아, 우리 소국인데. 그 얘기잖아요. 이게 구한말 딱그 위정척사 뭐 이런 거 아시죠? 위정척사파, 쇄국정책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눈딱 러시아 신기 가리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네. 아, 나는 모르겠고 뭐 이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상태에서 이 뇌구조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숫자를 볼 줄 몰라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고 뭐 이게 뭐 네. 어떻게 돼 있고 그렇지. 우리나라 실질 구매력 지수가 어떻고 이런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맨날 그 돌던지던 80년대 운동권 시각에 갇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고 시작부터 잘못된 나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평가되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러시아라는 큰 나라한테 우리가 그 곰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토끼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사관에 딱 사로잡혀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 딱 그 눈치 보는 거 두 개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과의 어떤 우리가 동맹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가니까 자 한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빌어서 반쪽으로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 전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저는 그 뒤쪽 발언은 너무 부적절했고 군평지하자도 얘기를 한 것 자체는 그거는 뭐 정말 입에 제가 담기도 좀 힘든 거고 근데 그걸 그런 얘기를 한 게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그런 비판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최소한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도 좀 뭔가 평가를 해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오는 게 왜 수해 때 거기를 가고 굳이 왜 안 왔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가열차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지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비판의 수위라든지 논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나라에 이렇게 수해가 나는데 왜 해외에 있냐 뭐 이런 취지는 그냥 아휴 알면서도 그냥 의례적으로 뭐, 그런 건데 뭐 그럴 수 있지. 그거까지 내가 인정한다고. 근데 거기에 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이거요. 그러니까 수혜가 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혜가 나지. 나가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언어가 다르잖아요. 야, 진짜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이 발언에까 사실 제가 국민의힘 비판도 많이 하고 대통령 비판도 많이 하지만 저는 넘어야 이게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그 제 개인의 세계관인데 그걸 자꾸 넘어. 이번에 김의겸 발언도 전형적으로 그런 발언이었는데 야, 난 그래서 이번에 김의겸 의원 발언의 그 부적절함을 넘어서 이거는 진짜 큰일이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네. 김기태님. 백성문 변호사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 민망해라. 이경선님. 국힘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언행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난 이번에 사실 지자체장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핑퐁만 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최고위 끝나고 나서 이제 원래 수석 대변인이 그 안에서 비공개 때 있었던 회의 내용을 브리핑을 하거든요 기자분들 그렇지. 앞에서. 근데 오늘은 수석 대변인 딴 데서 제가 했는데 계속된 질문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까 뭐 사과 비슷하게 했는데 그게 사과 맞냐? 그럼 대통령도 사과한 거라고 봐야 되냐? 이런 이제 날선 질문들을 이제 특정 언론에서 계속 물어봐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정 운영을 맡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연재 불강력적인 그렇지.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느끼는 건 맞다.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했는데 형만 하면 안 되지. 그 양반들이 직접 그러니까 해야지죠. 그런 입장이에요. 적어도 저희 당은 오해 없으시길. 그러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지자체장이 직접 좀 제대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철험회 하고 있는데. 네. 아 이 사람들만 해도 한 이틀은 하겠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 여기도 철험회잖아. 여기도 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걸로 막 그걸로 떴지. 그걸로 떴지. 그걸로 떴지. 근데 이 사람은. 경찰이 잘 경찰 출신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행령으로 이제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거네. 그러니까 국회가 거의 시행령을 자기네가 없앨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시행령을 못하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정입법이 안 되면 정부에서 이거 이 그 범위 위임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행정부의 독자적인 입법권이고 이거는 상권분립에서 굉장히 중요 서로 견제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만들면 야, 그거 하지 마. 무효. 그런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거는. 위헌 위법 법령에 대한 저 명령 뭐 이거에 대한 그 처분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행령 완박법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수 완박을 넘어서 이제 정부 완박법. 민주당은 자기네가 법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 그 아까 영장 실질심사도 자기네 하려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뭐 헌법재판소도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잘 봐요. 시행령 정치 한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가 이제 3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 치하였고요. 나머지 1년 반은 윤석열 정부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지금까지. 국회 사무처분 법제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시행령과 관련해서 의견을 냅니다. 그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도 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전반기 2020년도까지 19년도 20년도 이렇게 그렇죠. 22년도까지 2년 동안에 165건이 시행령에 대해 165건의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31건밖에 없어요. 시행령에 대해서. 참 근데 지금 일단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날리겠다. 다 저거.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건 무조건 반대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걸 우리가 통제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시절에 무슨 짓 했어요. 공수처 만들고. 그렇지. 공수처 만든 지 3년 됐어요. 3년. 그러니까. 혁신이랑 똑같아요. 공수처하고 혁신이랑 똑같아. 공수처 뭐 하는지 모르잖아. 만들면 똑같아. 네, 똑같아졌어요. 그다음에 뭐 검수완박법 만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졌지. 한동훈 하나를 못 당해서 한동훈을 거의 뭐 대선주자급으로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꼭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거야. 황은하원 얘기가.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뭔가 이거. 검수원복 무효화. 저게 무슨 말이지? 시행령 완박법이라는 게 완전 박탈법. 이거는 위헌이에요, 그냥. 위헌이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은 그냥 위헌입니다. 근데 위헌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철험의 사람들은 그냥 돌격대장인 것 같아.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김용민자도 김용민. 아, 김용민 거기도 장난 아니지. 그건 또 검사 탄핵한다고 그러잖아 지금. 검사를 탄핵한데 뭐 탄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그 헌법에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재명 대표 기소하니까 저거 탄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자기는 아니래. 근데 그 이렇게 눈 이렇게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 800km 그거 해안선 걷기 진짜 했는지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 후쿠시마. 후쿠시마 그거 하고 지금 또. 800km 그거 진짜 걸었는지 물어봐야 된다니까. 아, 정말. 진짜 정말 짜증난다 지금. 근데 이게 할 게 또 많네. 이거 좀 내려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지금 우리 계속 철없는 의원들 얘기하고 있어요. 하는 게 우리 원래 얘기할 게 제일 많았던 우리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제 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코인으로. 그래도 코인 우주 대스타니까. 우주 대스타니까. 거기는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할게. 근데 민영배 의원은 또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 야 이건 나는 진짜 아무리 내가 진짜 살다가 이것도 너무 민영배 의원이 누군가 할 텐데. 꼼수 탈당. 꼼탈이잖아, 꼼탈 이분이. 근데 그 아까 형이 얘기했던 거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에코백 안에 뭐 이만큼 보이는 걸 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인사가 샤넬백이다. 그런데 그 말한 사람이 아니래매. 아니라고 했는데 사과는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더 살펴보겠다 이 정도로 끝났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고발을 했죠. 근데 이거를 민영배 의원이 받았어요. 민영배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대. 그렇게 보는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게 문제다. 아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게 문제다. 그 안에 샤넬백이 없었음에도 샤넬백이라고 사람들이 믿게끔 했던 네 행동이 문제야. 너 자체가 문제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그 얘기는 이렇게 들려요. 난 너가 싫어 그냥. 싫은 거지. 그냥 네가 뭐 해도 싫고 난 널 인정을 안 하니까. 같은 하늘에 있기 싫어 이거잖아요. 아니 난 저거는 아니 맨 처음에 이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는 원래.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민주당 뭐 무슨 뭐 당지자가 한 건지 뭐 하여튼. 근데 갑자기 그걸 민영배 의원이 딱 봤더니 이게 아닌데 그냥 나도 싫어. 싫어하는 너가 그러고 있으면 그냥 다 싫어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영부인인데. 야, 이 참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너무 지금 우리 철없는 의원들 얘기를 쭉 하면은 한숨이 나와요. 제가 이게 너무 과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새 주차 빌런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비슷해요. 자기 논리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내가 바빠서 좀 났는데 뭐 어때? 뭐 당신들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들도 나보다 나쁜 짓 더 많이 하잖아. 이게 그들의 논리거든요. 주차를 그렇지.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그래 이거거든요. 그렇지. 내가 바쁜 게 중요하거든.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왜 자꾸 차를 빼달라고 그러니까 막 더 화를 내고. 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 사실 공격수인데 공격수들이 전혀 논리적이질 않아. 그냥 난 너 싫어 이거 말고 별로 내가 다른 걸 찾아보니까 하는 게 대부분 위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아주 창의적이죠. 아 그리고 나는 이 최강욱은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있었는데 여기 짤짤이 최강욱 씨 짤짤이 그걸 뭐로 유명해지신 분 아니에요? 그 짤짤이 때도 또 남국에 나오네. 아, 나 우리 짤짤이 우주 대스타야. 짤짤이 부분은 최강욱 의원이 조금 억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 이후에 예, 아, 예, 짤짤이가 예, 이제 뭐 코인 코인이 짤짤이니까 그거는 제가 아. 최강욱 의원 세모보다 더 동그라미에 가까운 걸 드리겠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공격을 했었거든요. 몰랐지 그렇지. 내가 코인 요거는. 그렇지. 예. 어 짤짤이. 예. 근데 그거는 하, 모르겠네. 하여튼. 예. 근데 이 양반 지금 두 개 지금 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아니죠? 두 개 유죄 판결 나왔는데. 그렇죠. 뻔뻔하죠.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은 저기 나름 법조인이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군 법무관 시험 통과해가지고 변호사예요. 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무려 공직기강 공직기강 이런 네. 사람이 짤짤이 아저씨가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공직기강을 짤짤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공직과 기강이 뭔지가 막 헷갈려서는 같은 단어인데 아, 나 진짜 기가 막히죠. 아, 저 밑에 댓글 너무 재밌다. 황금지백호님 짤짤이만 진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철험 회원들 이렇게 뭐 여기다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또 취권 이수진 의원도 있긴 한데 거기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아유, 그러니까 이 철험회가요.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하게 이렇게 테이블에서 막 뭐 먹으면서 여기 TV 화면 나오는데 그게 수해 나오는 뉴스 화면이었고 그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게 처음 문제됐는데 거기 보면 제일 환하게 웃은 사람이 재선이긴 하지만 거기 명예 회원 같은 또 박주민 의원 아, 거기 이렇게가 명예 회원이야. 여긴 철험회는 초선이거든요. 그분들이 명예 회원이니 시작부터 그리고 그때 저기 추미애 장관이 그 뭐 저기 검찰총장이 내가 뭘 시키는데 말 그것도 철호 의원들 보는 건가 맞아 거기서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어디 검찰 아직도 나오잖아 자료 화면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그 유명한 자료 화면 그거잖아요 그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시키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와 웃고 막 이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이제 공통점은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의 그 존재 이유는 본인들이 대안 세력이 돼야 되고, 그죠? 다음에 집권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을 하고, 잘못하는 것을 교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좀 건전한 비판들. 물론 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아닌 것들도 좀 있지만 여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보면 나 너 싫어, 너 탄핵, 너 대통령 아니야. 대선 불복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야당이야? 그 심리가 이제 이거예요. 국민들이 뽑았잖아. 대선 결과에 지금 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국회는 절대 다수로 본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여당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당 본인들 저게, 마음속에 여당. 저게 우리 자리인데 엉뚱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끌어내리고 싶겠죠. 하긴 뭐 김용민 의원은 자꾸 뭐 탄핵고 가는데 맨날 가 있고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무리하게 탄핵 추진하다가 당이 진짜 어떻게 됐잖아요. 천막 당사하고 그때 심정이 딱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대선은 이상한 대선이었고 김대엽 그거 그치, 사기 그치. 때문에 맞아. 우리가 억울하게 진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시 그쪽에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그때도 추미애 또 삼보일배 아, 거기는 내가 보니까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추미애 근데 또. 노무현 기념관에서 뭐 세미나 한다며. 참, 또 뻔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심리가 있어서 이 정치 현상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선거마저도 국민의 판단마저도 부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는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러니까 승복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해야지로 가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마음속엔 넌 대통령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민선으로 돼서 당선이 됐을 때 5대 국회 5대 대통령 선거 63년도 1.5%로 이렇게 윤보선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이겼는데 그 윤보선 대통령이 자기가 지고 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신적 대통령이란 말을 해요. 내가 정신적 대통령.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주 한숨이 나온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철엄의 의원들의 얘기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지지하시는 분은 당연히 싫어하지만 중도층도 싫어요. 이건 좀 심각하거든. 이번에 사실 김의겸 의원 발언이나 그동안 지금 제가 읊었던 김남국 의원부터 뭐 저 취권 이수진 의원부터 쭉 보면 중도층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 총선에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 민주당이 정상적이라면 고민하겠죠. 아, 또 이 정상적이 그럼 형 생각에는 이 중에 몇 명이나 공천을 받을까 대략?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정말로 정상적인 공천 심사도 하고 뭔가 정무 판단을 정확히 하고 있다면 공천 안 주는 게 맞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 예, 이분들 줄 수가 없고 정청래 의원 보세요. 7년 전, 그러니까 두 번째 지난번도 아니고 그 지난번 총선 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뭐를 했습니까? 이해찬 정청래만 딱 드러냈어요. 그렇지. 민주당의 개혁을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게 이미 7, 8년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 그보다 더한 사람들까지 지금 초선으로 거느리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아, 그렇지. 예. 지금 뭐 이 양반들이 거의 뭐 만약에 당의 중심인데 최전방 공격수에 뭔가 외부에서 정말 불편 부당하고 정말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왔다. 쳤을 때 누굴 먼저 치겠어요?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처럼 의원 지금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네, 안 될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저희요? 저희도 잘해야 좋은 거죠. 아, 그렇지. 아, 네. 저희부터 급한 거예요. 또 좋은 얘기네. 맞아요. 저희부터 급한 거예요. 제가 민주당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녹아났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 이 판은 닮아가요. 아. 저쪽보다 조금만 잘하면 되니까.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평가가. 그치, 저쪽이 아니에요. 못하면 여기보다 조금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이너스만 생각해요. 쟤들은 사법리스크도 있고 뭐도 있고 돈봉투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과반인데 이게 정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맞아, 적어도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되게 좋은 얘기다. 형. 네. 이게 사실 저쪽이 못하니까 이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가 개박살 난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까 제가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행동들을 좀 안 해야 아니 뭐 지금 여론조사 보면 뭐 내일 투표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도 많은 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당내에 정말 알 거 다 알고 경험도 많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요새도 민주당한테 우리가 왜 지지율이 안 되지? 왜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건 한숨 나온다. 그건 제가 딱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랬고요,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은 못 하는데, 그럼 뭐 그거는 뭐 저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상황에서도 지금은 정말 그 이 코 이렇게 접시물에 이거 해야 돼 진짜. 이 정도 상황이면 형님, 집에 가야죠. 형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분들이 다시 다음번에 배지를 달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싶진 않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두 번째 아이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은 또다시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